서울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용직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110여 명의 신청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취약계층이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하루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84,180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8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합니다. 1년에 최대 11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건강검진도 포함됩니다. 근로취약계층은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이하로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74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재산 기준은 임차 보증금 등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5,99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종로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114명에게 1억여 원의 유급병가비를 지원했습니다. 근로취약계층의 질병이나 또는 건강검진 등으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생활비 보전이 안 되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하는 경우에 좀 이분들을 돕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2019년 이번 내역은 1년 이내, 올해 내역은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